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 각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인수분해해 보면 좌측이 갈글자입니다. 그 다음 이 우측이 뭐죠? 병부절입니다. 또는 무릎 마디절이라고 하죠. 무릎, 사람의 무릎을 말합니다. 무릎 마디절입니다. 무릎 마디절. 이제 다시 결합을 합니다. 분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병부절이죠. 병부가 움직여서 가니까 눈치 빠른 집단이 알아서 해산하니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다. 병부라는 것은 군사와 관련된 문서를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병부가 간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병부가 갈 때는 말을 타고 그 긴급한 깃발까지 이렇게 꽂아서 움직입니다. 말을 달릴 때 표시를 합니다. 눈치 빠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요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불만이 있거나 데모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병부, 무서운 군사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모든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죠. 문제가 생각보다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친 것과 같다. 그래서 물리칠 각입니다. 병부가 가는 것은 큰 군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집단이 해산되는 거니까 물리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리칠 각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풀이해보고 이 무릎 마디절에 대해서 병부절하고 무릎 마디절이죠. 이번에는 무릎 마디절을 적용해서 글자를 풀이면 이 한자는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갈글자입니다. 무릎 마디절이죠. 무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간다는 거죠.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죠?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물리칠 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물러날 각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러난다. 물리치는 거나 물러나는 거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러날 각. 무릎이 가니까, 발이 움직여 가니까 뭐죠?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물러날 각, 물리칠 각. 이렇게 이 글자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각하라. 태각.